오늘은 제 사무실에 있는 약초들 샘플이 있거든요. 이 약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약초들은 제가 직접 채취한 것도 있고, 또 지인들이 선물해 준 것도 있는데, 특징적인 건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약초들이 있을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약초는, 와, 굉장히 크죠? 이게 뭡니까? 말벌집인데, 최근에 저희 지인께서 선물해 주셨어요. 와, 어디서 땄는지 굉장히 큽니다. 크기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 교과서 한번 옆에 놔 보세요. 예, 이 정도. 교과서하고 말벌집 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됐습니다. 자, 말벌집 노봉방이라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렇게 항아리만큼 큰 것도 있고, 이건 진짜 항아리 크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집 주위에서도 발견되고 산속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렇게 큰 거는 집 주위에 없겠죠. 산에서 발견, 여기 보세요. 나무. 이 나무 가지에다가 지금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큰 것이 약이 더, 약효가 더 좋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효는 보통은 이제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긴 한데, 피부 질환 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루내가지고 식초에 개여가지고 잘 낫지 않는 피부에 바르면은 좋아진다. 가려움증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좋다고 돼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말벌이 집을 지을 때 여기다가 항생 물질을 넣거든요. 왜냐하면은 외부의 공격, 미생물이나 이런 거에 공격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말벌집 선물해주신 지인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에 보이는 이 버섯. 이 버섯도 굉장히 크거든요. 제 손하고 크기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크죠? 이것도 역시 약초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10만이 분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잔나비 걸상 버섯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독성은 없고요. 항암제의 효과, 항암 효과로도 알려져 있죠. 이 버섯은 대체로 제가 버섯 소개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버섯은 대체로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체가 있거든요. 이 다당체가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식용버섯은 뭐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서 드시지만, 이런 목질버섯, 이걸 목질버섯이라고 하거든요. 좀 볼게요. 제가 혼자 찍느라고, 이야, 예.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목질버섯인데, 이런 목질버섯들은 우려서 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끓이시면 안 되고, 70도 내외로 은근히 이렇게 끓이시면은, 우리면은 되는데, 이게 절단을 해야 돼요. 얇게 절단을 해야 우러나오겠죠, 빨리. 그래서 작두 같은 걸로 절단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우리시고, 또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또 우려서 드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복령이거든요. 제가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길쭉한 거 있죠? 이거는 제가 모닝와이드, SBS 모닝와이드 촬영, 현장 촬영에서 실제로 복령을 캐가지고 그때 이제 기념으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야생이죠,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에서 직접, 이게 복령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 종류입니다. 이것도 버섯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전에 잔나비 걸상 버섯처럼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 효과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현대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이 복령을, 이 겉껍질은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벗기면 하얗게 나오거든요. 여기 조금 벗겨진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안쪽은 하얘요. 자, 이 복령이 면역 증강 효과도 물론 있고, 그리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복령을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 면역 증강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동의보감 보면은 복령을 복용하면 위장이, 장이 힘줄처럼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과장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방광염, 만성적인
방광염이나 요도염이나 신장염이나 이런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야생입니다. 자연산이고요. 이 옆에 있는 거 이거 있죠. 자, 복령은 형태가 다 달라요.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자, 이것은 재배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농가에 가가지고 이제 재배하는 데서 제가 얻어왔는데, 이거는 이 정도 크기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큰 것도 있어요. 재배품. 이번에는 말굽버섯인데요. 앞에 말굽처럼 생겼죠. 그래서 말굽버섯입니다. 이 역시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고, 당연히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고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 거죠. 역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잔나비 걸상버섯처럼 드시는 방법은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복령이죠. 이것도 야생입니다. 제가 좀 조각조각 나 있어서 여기저기다 두고 있는데, 이 복령은 방금 설명드린 먹는 방법, 분말로 해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달여서 복용해도 되는데, 분말로 복용하시면 맛이 쓰지도 않고 담담하기 때문에, 밀가루하고 반죽해서 수제비나 국수 이런 거 해서 드셔도 되고요. 아주 식재료로도 아주 괜찮고, 약효도 괜찮고, 무난하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뒤에 있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꼬리겨우살이. 술을 담궈 놓은 건데, 제가 술을 마시려고 한게 아니고, 교육용입니다. 자, 그 옆에, 이거는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 볼까요? 감초입니다.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감초. 그 다음에 이쪽, 이거는 황기. 이거는 황기고요. 황기도 이렇게 직근성으로 이렇게 길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약초는 크죠? 일단은 술병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석창포라는 약초예요. 석창포. 남부지방 좀 따뜻한 곳, 제주도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석창포가 지금 약으로 쓰는 부위가 이 뿌리거든요. 이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한데, 일부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이죠. 그래서 찾기가 어렵지는 않는데, 이 석창포가 여러분 아시나요? 방금 전에 복령을 배웠죠. 복령하고 석창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처방이 있는데, 그게 총명탕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총명하게 해준다는 그런 총명탕입니다. 이 석창포가 머리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총명탕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총명탕은 아이들 약이 아닙니다. 수험생들 약이 아니에요. 물론 뭐 먹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때는 총명하잖아요.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뭐한 50대, 60대, 70대 뭐 연령층이 이럴 텐데, 이 연령층 되면 총명해지지가 않죠. 총명했다가 이제 총명하지 않는 그런 나이대인데, 이때 드셔야 될 약이 이 석창포입니다. 복령, 방금 전에 배웠던 복령과 석창포를 한꺼번에 분말을 해서 드시거나 달여서 드시면은 뇌 회전이 좀 빨라지죠.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 사무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사무실에 이렇게 다양한 교육용으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약초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갈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께 밖에서 이 약초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